구약성경 304면, 구약성경 304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장항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오전과 같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물을 보고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윤영호, 또 혜성교회 오영희 권사님, 또 한배우 목사님 옥정 살롬교회 드렸고, 동트는교회 원영주 안수집사님, 또 남양주 나상민 권사님, 또 양주 리칠의 나영래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최옥순 권사님 드렸고, 변산 주사랑교회 유재영 전도사님 드렸고요.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시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손길 천만 배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부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크게 불러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 금방 후딱 싸게 빨리 끝낼 테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죠. 나는 세 가지 절대 부흥했대 실수 안 한다고. 첫째,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하다가 졸아 본 적이 없다는 것. 두 번째, 눈 감고 설교한 적이 없어, 눈 감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쳐다봐도 얼굴 빨개진다든가 수줍어하는 거 전혀 없다고. 왜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지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그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성경에 사명 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읽어보세요. 모세 후계자 삼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하면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해봐요. 어?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이 출장 가셨나? 좀 아멘 좀 크게 하셔. 뻔히 쳐다보고 아멘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멋져고. 뭐 강산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기죽을 일이 있어? 아멘. 이렇게 아멘을 잘해. 아멘이 그래. 아멘 잘. 아멘 해요. 예? 예,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아멘 잘하는 사람 이뻐요. 아멘 잘하는 사람 이뻐요.
그렇지, 잘하는 사람 이쁘지. 아멘 안 하니까 한마디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해줄까? 실제 있었던 일이, 예,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시켜서 손주 좀 보고 싶은데, 아, 이 며느리가 아기를 안 갖는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좀 아기를 가져야지. 수줍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 아,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축복기도 세게 주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오셨으니까 박수치면서 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축복기도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사 아기를 낳되 쌍둥이를 세 번씩이나 낳게 하시고, 저 아멘 좀 해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줄줄이 줄줄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을 빌어줬네. 그럼 며느리가 아멘 할 거 아니야. 아멘을 안 하는 게 수줍어 갖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아멘 좀 해,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대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랬어. 근데 3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데, 애기 가졌대요! 누가요? 제가요! 그래도 안 웃는 사람 있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하냐고요. 어? 자, 아멘 하는 사람이 수줍 맞는다. 아, 그래도 아멘 안 하니까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 또. 어떤 분이 말 한 마리를 기르다가 이민가게 생겨서 팔았어. 말 타는 거 알잖아요. 제가 말을 참 잘 타거든요. 제주도 가면 말 타는 재미로 가요. 쫙 달려가면 스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을 팔았는데 이제 말 산 사람이 기분 어떻게 하면 말이 잘 가고 어떻게 하면 쓰는가 이 정도는 알고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파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적으로 말을 훈련시켰다고.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말을 훈련시킨 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 할렐루야 말이 간다고. 빨리 가고 싶으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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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쓰는 거냐, 아멘 하면 쓴다고. 그거 뭐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아, 그거 쉽네요. 그래서 이제 말을 딱 끌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척척척 하는 거야. 빨리 가고 싶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달리는 거야. 신났어. 근데 척 앞에 보니까 폭포가 보이고 낭떠러지가 있는 거야. 계속 달려가면 끝나잖아. 그 몇 미터 안 남았어. 지금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예? 세상에 말을 세워야 되는데 아멘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아멘도 습관화 돼야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 영어로는 생각이 나는 거야. 영어로. 영어가 맞나 몰라? 스톱! 맞아? 그것도 안 서는 거야, 영어가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서라! 안 서. 꼬집고 좁혀도 안 서는 거야. 도달리는 거야. 큰일 났어. 이제 죽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죽어야지. 죽기는 싫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옛날에 누구 사람들하고 같이 억지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강사가 가만히 보니까 장향희 목사라는 사람인데,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아멘이 소풍 갔냐고. 이게 떠오르는 게 갑자기. 그래서 아멘 했더니 5m 남겨놓고 골로 갈 뻔했는데 말이 딱 쓴 거야. 그래도 아멘 안 해? 아멘을 잊어먹었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 이해가 안 돼, 그건.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고, 예? 성경 말씀 똑바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아부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저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구 안 사귑니다. 저는 거의 안 사귑니다. 예.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처받아요. 이기적이고. 인간은 쓰면 뱉고 달면 삼켜. 그 인간이더라고요. 뭔가 그런 건 진짜 친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돼.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음 문 열시라고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렸어.
뭐한테 물렸다고요? 걔한테 물렸어, 걔한테. 그래서 그분이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한 달 만에 나서갖고 왔어. 몇 달 만에? 내가 잘못했어. 하루 만에, 하루. 예, 말을 큰일 날 뻔했네. 하루 만에 나섰어. 옥두정기 바르고 뭐 이러고 왔어. 나섰는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뱀한테 물렸대. 또 뱀. 누구한테 물렸어? 뱀. 근데 그분은 3일 동안 안 나서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네. 일주일 동안. 그 독이 센가 봐.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치료받고 나왔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또 뭐한테 물렸어. 근데 3개월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퇴원 못하고 현재도 입원 중이래. 그 옷도 어디한테 물렸냐? 벼룩이 아니여. 요즘 벼룩이 무섭대. 어디한테 물렸느냐? 알아봤더니 사람한테 물렸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어디한테 물렸어? 사람한테 물린 사람은요 지금도 입원 중이래. 그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요. 불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까 찬양한 거 들었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람 보고 곁눈질 하기 싫어요. 아셨습니까? 예, 주님만 바라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일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라고 해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봐.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간에 4일 동안 국민의힘의 대표인 김기현 장로님 그 교회를 붕회를 갔어. 내가 4일 동안 대함교회 그 백광수 목사님인가 총회장님, 합동직교회 초대총회장인데 부흥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칭찬을 하더라고. 또 거기서 우리 우리 대표는요 우리 저기 여당 총대표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거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대표들 때도 정말 표가 막 3% 5%밖에 안 나왔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쫙 올라가고 알잖아 경선할 때 대표 되는데 대표가 된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대표를 세웠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누가 그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정치인들 교회를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오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또 한교환 국무총리했던 분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 또 침례교회 부흥회 간다. 아멘 좀 해봐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전부가 누구든지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누구도 건들 자가 없어.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으란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상처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건데 내가 이 제목을 왜 신명기 18장 읽어주면서 이걸 줬을까? 여기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시다. 이것까지는 알아. 이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믿으니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로 아니요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 칭찬 안 해줍니까? 왜 나 자랑 안 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목사님 차도 사줬고요 목사님 양복도 해줬고요 목사님이 삼계탕도 하나 끓여줬잖아요. 그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예요. 뭔지 몰라? 나 칭찬해줘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님 나 좀 인정 좀 해줘요. 안 해준다고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그런다. 왜 그러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까지만 끝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는 자는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아니 하나님은 에너리가 없어, 과감하게 지옥에 넣어버려. 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어? 안 믿어도 천국 가남? 절대 못 가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보세요, 신명기 오늘 28장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모든 복이 임한대요. 그 성경 28장 읽어봐요. 오늘 귀하신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러시고, 아멘해요. 목이 아파 내가 진짜 엄지에 들던 꼬리가 되지 않으며, 꼬질 존재 꾸임을 당하냐며, 귀한 줄 열매가 떨어지지 않냐며, 함축이 금할 것이며, 복이란 복은 다 받아. 그러면서 28장의 19절에, 아니 미안합니다,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같은 28장인데 뒤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 말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축복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아멘? 저주가 이 말이니. 나 성경 그냥 읽어줄게. 소금에서도 저주받고, 드레스도 저주받고,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저주, 저주, 저주 하다가 19절을 보라고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나? 같은 28장인데, 6절하고 19절 완전히 반대잖아.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로 끝이요. 이 진로, 진노, 저주가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너 믿었지? 핍박당했지? 환난당했지? 중상모략당했지? 왕따당했지? 괜찮아? 너 면류관이 빛나? 상이 있어?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잖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천국 있잖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워. 근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발발발 떠는지 몰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못 가느냐?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쳐 줄게. 봐요, 천국 다 가면요, 장향희 목사가 이렇게 피곤한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 낮에도 얘기했잖아. 이번 주간만 해도 주일날 설교 다섯 번 하고요, 주일날 KT 타고 울산에 가서 4일간 하고, 대암교회에서. 그거 끝나자마자 밤에 와서 3시간도 못 자고, 또 KT 타고 어디요? 어제요. 대구 가서 대구 충성교회 한번 쳐봐. 목사님 아시죠? 충성, 제 목사님. 거기도 한 교인이 한 3,000명 돼요. 이야, 세상에. 금년 봄에, 내년 봄에 은퇴식 하더라고, 벌써. 와, 부흥회 한 주간 했는데, 거기서 또 여전도에 전체가 한 2,500명 모였어. 극동방수 주최로 해갖고, 여성 기도 금식성에. 그거 설교하고, 또 다시 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잠도 못 자고. 내가 뭐 때문에 와야 되냐고요. 잘 들으세요. 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왜요? 기도원이 왜 존재하냐고요.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믿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런데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대. 여기 앉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니라네. 그러면 주여를 누가 찾냔 말이야. 불도들이 찾아요, 무당들이 찾아요, 불신자들이 찾아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야 지겨워 죽여 비스듬하게 하잖아.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 교인들 앞에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 얘기를, 주위에 누가 있는데 그분 간증이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울어버렸대. 그게 무슨, 왜 울었냐니까, 그분이 죽었어. 우리 권사님의 친구가 죽었다니까. 아, 이놈 놀이주다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누워놨는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관 속에 집어넣었대야. 관 속에. 넣어놨는데,
아, 이분이 이틀인가 그 다음 날인가 끄덕끄덕 살아나왔어. 무슨 얘기야 여러분, 놀래나 몰라? 살았다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깨어나서 살았어. 죽은 줄 알고 장사 치려고 관에도 놀았는데 살았다니까. 살았는데 이분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이분도 잘 믿었던 사람이래.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었대. 근데 이분이 잘 믿은 사람이래. 자기가 봐도. 그런데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했대요. 하나님 다 끌고 가더래요. 그 천국의 세계 말할 것도 없고 지옥의 세계는요 끔찍해서 설명이 안 된대. 너무 뜨거운 걸 보여주는데 그거 다 보여주면서 딱 깨어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못 들어가게 하더래. 야, 네 자식, 네 남편 한번 생각해 봤니? 거듭났니? 예수 잘 믿고 있니? 아니지 않니? 그 사람들 천국 못 가. 너만 천국 가면 영원히 헤어져. 그러니까 너 어떡할래? 아유, 그 다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그래? 내가 좀 살려줄 테니까 내려가서 다시, 예? 다시 전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 말을 안 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 좀 받고, 예? 그리고 너 내가 오라갈 때 와라 이러더래요. 아, 지난 주일에 우리께서 간증한 얘기예요. 이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고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은 이후에 통곡하고 껄껄해봤자 장양이 목사 설교가 떠올라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옛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살았을 때 잘해, 살았을 때 잘해. 다른 말로 할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 잘 믿어. 살아있을 때 전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성경에 왜 나왔냐고요.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나처럼 여기 이 속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세상에 손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혓바닥에 써나게 달라고. 허락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오라고 좀 나 얘기하고 올 테니까 허락을 안 하잖아. 아멘. 전도도 여러분 살아생전 해야 되는 거고요. 믿어도 살아생전 잘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 두고 아멘 해봐. 이제 알아들었나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양면, 여기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반대가 또 있잖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악인까지 축복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맞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처럼 안 살았다 그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만 떨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부흥에도 올 생각도 안 하며. 왜 대답 안 하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한번 생각을 하고 어느 편을 택할 거냐 이 말이요. 응? 말씀대로 순종할 거요, 불순종할 거냐 이 말이요. 오른편에 설 거요, 좌편에 설 거냐 얘기하잖아. 예배를 드리러 올 거요, 보러 다닐 거요. 한번 생각. 감사할 거요, 불평 원망할 거요. 피스메이커가 될 거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냐고. 피스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 그럼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요. 성경 알려줄게.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예?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와. 교회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피스메이커란 말이요. 여기 쳐다봐, 쳐다봐. 안 찾아도 돼. 있으니까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멘? 그렇지.
내가 성경 없는 얘기했다가 난리나. 여기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금방 들통나. 내가요 이렇게 생겼어도 보통 똑똑한 목사인 줄 알아? 왜 똑똑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줄게. 물어봐. 왜 똑똑하냐고? 나는 모르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아는 설교만 해. 목사님 나 안 틀리지 설교할 때. 그 봐요. 참. 예?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더라고. 아, 나 참 재밌어. 내가 봐도 재밌어.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얘기하지 마.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해. 팩트. 요즘 텔레비 나오대. 팩트. 야, 세상에 종말이 내년에 온대. 팩트 체크했냔 말이야. 텔레비 나오대. 요즘에 선전해. 그 유언부에 넘어가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뭐 언제 내년에 와? 그 이단들이나 울고 먹으려고 강도질하는 거지 그게. 예?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는데 누가 안다는 얘기야 누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멘? 나도 몰라. 나도 장향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야. 뭘 통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신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막 그냥 비가 억수로 올 것 같으면요 사람은 몰라도요 개미 새끼들이 벌써 알아요. 뭘까? 뭐가 비가 올 것 같으면 정신없이 피하는 거예요. 개미가 뭔지 알더라고요. 와, 맞죠? 또 사람도 알 때가 있어. 갑자기 막 다리가 쑤셔. 아하, 비가 올 것 같다. 그래서 빨래 걷어라. 기가 싹 소나비가 쏟아지잖아요. 이게요 증조가 있어요. 모든 게 믿어지면 하면 해요. 이해하셨잖아요 내 말이.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성경에 가르쳐줬더라고요. 힌트를 줬어.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24장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지금 어디요? 거기 저기요. 네? 가자하고 싸우는 게 거기가요. 그게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그 말이요. 아시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잘 들으세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사건들이 성경에 예견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줄 알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사태평이요. 일본에서 쓰나미로 몇만 명 죽고 막 필리핀에서 쓰나미,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유명한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최고의 지진 위험한, 쓰나미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한반도예요. 모든 게 과학적으로 보면 한반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주기가 있어. 200주년 이렇게. 지금이 제일 위험한 데래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고 딴 데서 하냐?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지진이라는 게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상하지만 한마디 할게. 우리 한국에 제일 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지진이 폭발하는 화산이 어딘 줄 알아요? 내가 봄베이를 갔더니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해갖고 보니까, 파보니까 그냥 도시가 전체가 그냥 화산재로 덮어갖고요 짐승들, 사람, 뭐 집들 다 그 속에 있어서 몰랐어. 파보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 도시가. 이게 봄페이 아시죠? 그거보다 천배 무서운 화산 폭발이 어디서 나냐? 백두산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질학자들 얘기요. 지금도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절대 백두산 안 가요. 이제는 옛날에 미리 갔다 오기를 잘했지. 목사님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바람이 북쪽으로 부냐 남쪽으로 부냐 이게 관건이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심판을. 아멘.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북쪽으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 나 이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중국 토초 가지고 북한은 흔적도 살아 없어요. 그 남한도 많이 다쳐요. 많이 다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남쪽으로 불어온다. 북한, 남한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핵폭탄보다 무서운 걸 안고 우리가 산다는 거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고 기도요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쭉 읽어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지금 말세잖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9절에 서로 사랑하라 으르렁거리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뭐라겠어요? 9절에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뭐라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아멘? 죄 일할 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게 심판받고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잖아.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는 게 아까 얘기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희 교회는요 모든 예배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저녁 예배고 부목사들이 인도할 때나 내가 인도할 때나 모든 기도 이후에는 전교인이 손을 주님께 향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부르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불러봐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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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먹지 마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하라. 마귀 편을 택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라. 인. 이것은 아웃. 밖으로 서성거리지 마라. 미문의 안진뱅이가 평생 구걸하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지만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해봐요. 영광 돌리고 해결받았잖아요. 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하나님 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지만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멘 해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깊어져 은혜에 깊어져. 아멘. 우리 목사님도 아까 나한테 소문 듣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저는요 안수란에 그 백기훈 교수가 은혜 받았다며 그분이 꼽주였잖아. 공주대학교 성악교수가 서울대 출신. 예? 근데 50원의 꼽주가 제 말씀 듣는데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꼽주가.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집회 다녔잖아요. 예? 28년 동안 집회 다녔어 그 사람. 아멘. 꼽주가 저 안수 안 하잖아요.
죄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부산 세계로교회 예? 김종희 권사는요 하면 전화를 물어봐. 궁금하면 350명 모을 때 집회 가고 1년에 두 번씩 계속 가고 15번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에 김종희 권사가 혈액암 말기로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무긴실에서 죽기만 기다리다가 그 소문 듣고 자기 교회 집회로 뛰미고 왔는데 첫날 일어나 걸어가고 25년 동안 재발도 없이 1년에 500명씩 전도한다니까. 혈액암에서 일어나가지고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내가 증명을 합니까?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말씀은 두나미스요. 왜 그냐? 말씀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은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잊어먹지 마요. 세 가지.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아세요? 이걸 기호선 그래 약자로. 아멘. 예? 기록하였으되. 제가 이거 시간이 내가 4시면 끝나야 되니까 제가 여기 쳐다봐 쳐다봐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길게 못해요. 기록하였으되 그럼 벌써 알아들어야지.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를 다 때려 부숴버려. 기록된 말씀 가지고. 아멘. 말씀은 능력이니까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누구요? 예수님. 아멘. 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잖아.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말씀 자체요. 말씀. 그래서 잘 들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 자체예요. 가는 곳마다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멘 해봐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눈을 뜨게 하시고 바디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손 마른 자 고치시고 역사가 일어났잖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도성 인신하셨어요. 그게 뭐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네, 말씀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의 종이 선포하잖아요. 성경 에스겔, 에레미야, 느헤미야, 학개, 다니엘 쭉 보세요.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약에 보면 아멘. 자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바가지들이 군대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잖아. 맞죠?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단임 목사님들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농담을 여기지 말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잘 들어 롯과 두 딸은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을 면한 이유가 뭐요? 순종하고 나와서 그래. 소알 땅에서 소알 땅으로 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말씀을 농담을 여기다가 유황불로 그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잖아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에? 말씀 듣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 쩍쩍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야 저 사람 무식하다 이 소리 들을 정도로 기적 얘기만 했어. 그러면 내가 꽤 무식한 놈입니까? 나도 행정학과 교수고요 신학설교학 대학원 교수예요. 아멘 해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계산적으로 여러분 쩍쩍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맞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 이해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저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만 해요. 그냥 눈이 떠지고 안진백이 일어나고 꼽주가 펴지고 깨달아나.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 그 백경 교수 꼽주 펴진 소문 듣고 여기 집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3시 배까지 안 가고
목사님 솔직히 말해봐. 셋이나 갈락했었지?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부흥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내가 진짜 내가 그냥 그래서 해준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부흥회 가면요 몇 천 명 막 모이는 교회 가도요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왜? 장향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데는요 더 역사가 일어나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 결정하자고요.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이냐 나가도 복이냐 아니면 들어와도 저주냐 나가도 저주냐. 안 되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건성으로 목에 힘만 주고 있지 하느님마다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을 거야. 앞으로 넘어진 게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진 게 코가 깨지고 속상하다고 하품하면 했더니 금리빨에 두 개가 빠져버린 거냐. 아유 속상해. 그거 건질라 그랬더니 맨홀뚜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로 해갖고 저 일본 훅 끄시마 아, 원전 사고 난데 말이야. 거기까지 갔대. 주어도 안 가는다 내가 진짜 그런 거야.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는데 금덩어리 두 개를 들고 일어난다 진짜. 아멘. 한 사람만 이제 기적이 일어나네. 마당을 쓰러는데 배춧잎이 아니라 신사임당 그림 그린 거 그거 한 다발을 주셨다 그냥. 세상에 뭐니 해도요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이 더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 할렐루야. 맞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또 산에 올라갔더니 번쩍대서 이렇게 야생란 이거 여러분 난에 대고 전 세계에서 야생란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안수집사예요. 근데 야생란이 하나가 놀래지 마 뭐 몇백만 원인 줄 알아요? 이거 하나가요 5천만 원 1억 2억 그래요. 이만한 거 하나가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야생란 이게요 이게 요즘 떠오르는 재테크예요. 내 용도만 얘기할게요. 우리 안수집사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야생화를 이뻐해 주면요 오늘 날 갑자기 가보면 한 줄이 노란 줄이 쭉 커져. 그러면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돼요. 돌연변이요. 다 족보가 있어 야생화는 아시죠? 부기론가 뭐 해갖고 이름이 다 있어요. 아시네 아시는 분이. 예. 그런데 내가 이 말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번쩍 보니까 야생화를 하나 캔 거 이만한 거. 이게 1억짜리인지 5천만 원인지 족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서울에서 집차 타고 가다 그거 보더니 어머나 그러더니 500만 원 현찰로 주면서 수표를 주면서 달라가더래.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뭘 알아. 어머나 50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줬어. 내가 볼 때는 그거 몇천만 원짜리 같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시골에 붕에 가기만 하면 낱예배 점심도 먹는 두만으로 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생란이 어딨냐 야생란. 놀래지 마요. 근데 야생란 하나를 내가 캤어요. 놀래지 말라는 사람이나 놀래지 말라고 안 놀래는 사람이나 똑같으네. 이거 하나 캤다니까. 이야 이게 2억짜리냐 뭐냐 이게 붕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붕괴 끝나는 시간만 기다린 게 내가 회개하면서 하는 소리 오해하지 마. 세상 부흥 강사가 말이요 야생란 2억짜리인 줄 알고 2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흥에도 건성건성하고 다 끝난 다음에 잽싸게 서울에 와서 그 난 전문가가 있더라고 권사님. 그래서 이거 절대 바라지 말고 이거 얼마짜리인가 감정 좀 해줘.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자풀이요 자풀. 아 열받아 진짜. 빨리 버려요 그 자풀.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야생란 이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래 그게. 내가 더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옛날에 그 중국에 가서 그 어디요 만리장성을 갔어. 가는데 뭐가 툭 걸려가지고서는 넘어졌다 진짜. 그게 딱 들고 보니까 놀리지 마 진짜. 놀이 그 풀수루만 뭐죠 그 뭐요 그. 오 그래 옥을 주뒀다니까 옥을. 그래서 이 옥을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요
그걸 잘 감춰놓은 다음에 그 나머지 목사님들이 다음에는 뭐 만리장성, 다음에는 어디요, 뭐 어디 뭐 천안문광장 가고 어쩌고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 안 가, 안 가, 나 배 아파, 배 아파, 안 가. 아, 밥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 여행도 하나도 안 다니고 호텔만 지켰어. 그 5개, 이게 10억짜리야, 이게 5억짜리야. 이게 난 이만해 목사님, 이만해, 이만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옥 진짜 옥 갖고 이 가락지 하나 낀 거 갖고 요 15만 원, 막 30만 원 팔더라고서 이게 이만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요 인천공항에 딱. 옛날이니까 인천공항이나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생기 전 얘기예요 이게. 그 딱 가지고 가서 종로 가서 보석 가게 또 우리 교회 있거든. 도매집 하는 분이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인가? 절대 말하지 말고 10평밀로 빨리 감정해줘 이거. 그래서 나는 한 2억은 안 돼서 1억 5천이나 나오려나 하고 기다렸더니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내가 왜 여기서 창피한 얘기를 다 하나 몰라. 아이고 배야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처먹고 오지. 이거 뭐여 이거 도대체. 그때 깨달은 게 아무거나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더라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래. 내 자존심 상한 얘기 같지만. 아멘? 예? 그걸 아셔야지.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나도 손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축복 올 거예요. 나도. 아멘? 예? 이걸 아셔야 돼. 어느 쪽이냐 이게 축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 66권 다 읽어봐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순종할 때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경험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맹물 떠다나라, 맹물 떠다주라.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장난합니까 지금? 그런데 무조건 순종했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안 믿으면 뭐로 교회 나오냐고요. 말씀인데 무조건 순종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좀 도시락 하나요. 오병이어 축사하신다면 제자를 떼어줘라. 여러분 같으면 야 우리 예수님 맛이 갔다 제자하지 말자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순종하고 떼어줬더니 장정만 쳐봐도 5,000명 이상 먹이어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감승제하지 말고. 아멘이요. 예? 지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세계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이 오느냐? 복 받는 지름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이거 설명 못해요. 보통 30, 40분 이걸 설명해야 돼. 통로가 있어. 통로가 뭐가 있다고요? 축복에 뭐가 있다고? 통로가 있어. 축복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고수를 마쳤고 축복의 통로는요 언제 내가 얘기할 거냐? 내가 여기 메모를 보여야 돼. 언제 할 거냐? 예, 한 달에 한 번 내가 와요. 12월 다음 달에 8일 금요일 날 8일 날 여기 11시 3시에 옵니다. 이런 건 좀 메모 좀 해. 12월 언제 온다고? 8일 날.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언제 오느냐? 어디다 적어놨었나 모르겠지. 1월 달에는 26일 금요일 날 와. 내가 부흥회를 몰라서 하고 이리 와야 되니까 그래.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구정 기간이 금요일부터 구정 기간이요. 9일부터 4일가. 그날 첫 구정 기간의 첫날, 9일날, 금요일날 또 와요. 이런 거 메모 한 사람은 수지 맞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와요. 그 이상 오기도 어렵고.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깨달았죠? 그때 축복의 지름길을 가르쳐 줄게. 보세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어. 사람도 가는 길이. 대답 안 해? 길을 벗어나서 한번 가봐. 기차길로 갈래?
그럼 도끼로 이마 깔아, 깐이만 또 깔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도로 가야지. 그 길이 있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야. 축복의 지름길이 성경에 있더라고. 내가 얘기한 건 다섯 가지가 있어. 이것만 딱 잡으면 이건 대박이다. 기대하시라. 다음 달 내가 와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여기까지. 일곱 번 목욕하라. 온전하게 여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째 목욕할 때 깨끗하게 죽을 병에서 살았잖아. 남한 장군이. 일곱 바퀴 돌아라. 여섯 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지만 끝까지 순종.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멘. 그랬더니 마지막 일곱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잖아요. 이게 모든 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도 아멘 해봐요. 이제부터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도하겠어요. 가슴에 손 얹지 아프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도 저들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도 고쳐주시고 폐도 고쳐주고 갑상선 고치고 이명이 없어지고 다 고쳐주세요. 우울증도 날아가고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